찐친들 안녕. 첫 번째 수술, 눈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 전에는 이제 수술을 결심을 하고 네. 어느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가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네. 이제부터는 내 눈의 구조가 어떤지 내 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고 네. 어떠한 수술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 뭐냐면은 일단 내 눈의 구조부터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튀어나왔는지 안구가 튀어나온 거를 돌출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안구가 들어간 거를 함물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눈의 구조가 돌출이 되어 있다는 거는 안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돌출안을 가지신 분들은 피부가 얇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방이 적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하기가 유리한 점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안구가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함물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눈썹하고 속눈썹 사이 거리가 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좁고 불룩한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들은 라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두꺼운 라인 이런 거 하기 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보고 이거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거울 이렇게 보고 이렇게 45도로 한번 보고 내 이마뼈보다 얼마만큼 내 안구가 나와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마뼈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네. 네. 나와 있으면 돌출한 그렇죠. 이거보다 네. 들어가 있으면 함물한 네. 네. 약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눈 잘 뜨는지 못 뜨는지 이것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직접 보시면은 네. 자 이렇게 정면을 한번 카메라 보고 한 정면 네. 한번 보세요. 네. 이 보셨을 때 이 속눈썹이 붙어 있는 바로 이 부분 네. 이게 바로 눈꺼풀 태예요. 이 눈꺼풀 태하고 이 안에 여기 검은색 보이시죠? 이걸 우리가 동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네. 홍차하고 동자긴 하지만 그래서 이 눈꺼풀 태가 검은 동자를 얼마나 가리느냐 이게 안검하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준피디님은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 제가 눈꺼풀 테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살짝 올려볼게요. 보면은 그 검은 동자 위쪽 한 1-2mm 정도 가리고 있죠. 눈꺼풀 테가 정상인 거죠. 아 정상인? 정상인. 어우 다행이네. 네, 안검하수가 뭐 있거나 이런 게 아니죠. 눈을 아주 잘 뜨신 정상인 거죠. 보통 이제 연세 드시거나 나이가 드시면은 눈 뜨는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이 태가 이렇게 내려오고 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준피디님은 이런 연세에도 불구하고 눈을 진짜 잘 드시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눈매 교정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없어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가성 안검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매 교정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없지만 이 눈매 교정도 라인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쌍꺼풀 잡으면서 이 눈매 교정을 살짝 같이 해주는 트렌드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내가 이런 이 눈꺼풀 테랑 검은 동자의 관계를 잘 모르고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약간 눈을 잘 못 뜨시네요. 눈매 교정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은 이 똑똑한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이제 라인이에요. 라인. 내가 쌍꺼풀 라인을 어디에 잡아야 될 것이냐. 뭐 크게 봐서 세 가지예요. 이게 너무나 흔한 말이잖아요. 속쌍꺼풀. 그리고 속쌍꺼풀 중에서 제일 높은 라인 그리고 겉쌍꺼풀 세 개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속쌍꺼풀은 우리가 인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겉쌍꺼풀은 아웃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 경계에 있는 거를 인아웃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인아웃은 그 본질은 뭐냐면은 겉상이 되기 바로 직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속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속상 중에서 제일 높은 라인이 인아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아웃 중에서 제일 낮은 거를 세미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 준피디님 여기 눈을 봤을 때 예, 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이렇게 앞머리가 거의 안 보이죠? 예. 이걸 속쌍꺼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준피디님 여기 자세히 보면 앞머리 여기 살짝 보이잖아요. 이거 여기 앞머리 이쪽이 살짝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세미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이나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세미아웃이나 아웃 같은 경우에 이렇게 라인이 바깥으로 뻗어나가 요거를 이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쪽 눈은 속쌍꺼풀이고 네 이쪽 눈은 약간 겉쌍꺼풀인 거죠. 이런 게 짝눈인가요? 네. 그러면? 네 짝눈이죠. 짝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 라인 결정이 왜 자꾸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눈의 구조에 따라서 어울리는 라인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준피디님 같은 경우는
약간의 돌출이 있잖아요. 돌출 안에 가깝거든요. 네. 안과 약간 나와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이런 아웃라인들이 잘 어울려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눈이 꺼진 눈이라든지 한모란 같은 경우는 두꺼운 애에 솔직히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이제 제가 설득을 하고 많이 시간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좁고 이렇게 한물눈이고 피부도 두툼하고 지방도 많은 친구들이 이거에 대해 스트레스 너무 받은 거야. 고등학교 내내, 중고등학교 내내 막 너는 왜 이렇게 눈이 작냐, 막 단축구멍 같냐, 막 가루 길이도 왜 이렇게 작니, 막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한이 된 거야. 한이 돼가지고 엄마를 쫄라가지고 오는 거죠.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크게 해주세요. 근데 안 돼. Nope.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그 친구도 공부를 좀 안 한 거지. 공부를 좀 하고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아, 내 눈이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두껍게 뭐 세미아웃이나 아웃라인을 잡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소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맞는 라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비록 나의 생각은 여기에 가 있지만 그렇지만 내 봤을 때는 내 눈에는 이게 제일 적합하다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게 좋다. 잘못하면 그 재수술의 사이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테크닉으로 어떤 수술을 할 것이냐. 매몰, 네. 부분절개, 절개. 네. 쌍꺼풀이라는 건 결국에는 유착이거든요. 유착이 말이 좋아서 유착이 실제로는 흉살이에요. 네. 그 조직과 조직을 고정하는 이물질이 바로 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개를 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싹 잡아봤어요. 이렇게 쑥 잡아봤고 루페 끼고 봐야지 실밥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실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